알리에서 사면 소모품으로 착용하기 괜찮은 네, 그런 밴드입니다. 네, 크게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그리고 이렇게 열리고 여기에서 고정을 할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분들이 차면 괜찮은 그런 밴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액세서리 형태의 워치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애플워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전까지의 영상은 애플워치가 필요한가 그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 영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워치를 구입하신 분들 아마 지금쯤이면 이미 애플워치가 어디가 좋은지 모르고 일단 쓰긴 쓰는데 조금 재밌게 가지고 놀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흔히 말하는 줄질 네, 줄질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애플워치 이 줄을 정품 으로 구입을 하려면 이게 거의 한 5만원? 네, 줄 하나당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 애플워치를 구입했을 때 증정해주는 그 줄만 계속 차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이 줄들을 꽤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고 이런 줄들이 있고 각 줄마다 어떤 스타일인지 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즘 제가 자주 차고 다니는 네, 색깔입니다. 이 파란색이고 옷 입는 스타일에 따라서 그 줄 색깔도 같이 바꾸고 그런 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 앞에 준비된 이런 줄들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소개해드릴 건데 예전에도 줄질에 관해서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차고 괜찮은 네, 그런 줄들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스트랩 종류들입니다. 보통 구입을 하게 되면 검정색을 받게 되는데 저는 좀 다양하게 차고 다니려고 각각 다른 색상으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흰색깔, 네, 흰색깔은 이런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록색깔, 네, 초록색깔은 이런 느낌이고요. 이건 제가 맨 처음에 차고 왔던 그 파랑색깔, 네, 파랑색깔 줄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줄들은 패션과 상관없이 차고 다니기 되게 괜찮은 네,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점점 여름이 되고 있죠. 여름에는 좀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런 고무로 되면 땀이 많이 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또 스트랩이 있습니다. 이런 천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여가지고 이런 건 차면 공기가 정말 잘 통해요. 그래서 요렇게 네, 이거는 검색을 차면 요런 느낌이에요. 되게 가볍고 이 천도 되게 시원합니다. 또 이 정도 되면 네, 검은색은 살짝 밋밋하죠. 그래서 이것도 초록색 약간 컬러풀한 색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화려한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무지개 색깔이 있고 이렇게 워치페이스까지 하나로 맞춰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차고 다니면 무지개 밴드가 됩니다. 나쁘지 않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약간 캐주얼적인 네, 그런 스타일로 좀 보이고 싶다. 그런데 너무 뭔가 차려입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럴 때는 이런 거. 이건 막 최근에 갤럭시 때문에 좀 많이 유명해졌죠. 일반 분들도 되게 많이 아는 그런 무늬가 됐죠. 네, 톰 브라운 스타일의 워치 밴드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착용이 가능하고 깔끔하면서 그렇게 차려입은 듯한 느낌은 들지 않는 네, 그러면서 세련된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시계를 차고 다니면 가죽 시계 많이 차고 다니죠. 이것도 역시 가죽 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 이렇게 차면 네, 되게 무난해 보이는 네, 그런 가죽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정장 같은 걸 입었을 때 네, 그럴 때는 그래도 약간 메탈 시계를 좀 차줘야 되는 네, 그런 게 있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두 가지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건 착용하기 쉽고 그 다음에 땀이 그렇게 차지 않는 메탈 밴드입니다. 네, 착용하기도 되게 쉬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소에 네, 어떤 옷과도 좀 무난하면서 정장 입었을 때도 되게 어울리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무조건 격식을 차려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어울리는 그런 밴드입니다. 이것도 실제 비싼 브랜드가 있는데 알리에서 사면 소모품으로 착용하기 괜찮은 네, 그런 밴드입니다. 네, 크게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그리고 이렇게 열리고 여기에서 고정을 할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성분들, 그 다음 아니면 누구나 상관없이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밴드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려봤고 다음은 여성분들이 차면 괜찮은 그런 밴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나씩 보여드릴 거는 약간 핑크핑크하면서 나름 액세서리 같은 느낌까지 드는 네, 그런 밴드들이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팔에다가 막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모델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모델 팔 나와주세요. 네, 여기에다가 요렇게 네, 요렇게 착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좀 확대되는 카메라로 좀 바꿔볼게요. 일단은 이것도 무난하게 핑크색으로 있어요. 일반적인 고무 밴드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착용을 하면 그러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죠? 거기에다가 이건 애플워치 3세대이다 보니까 크기가 요즘 나오는 것보다 조금 작죠. 그리고 38m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가죽 스트랩인데 얇게 나온 가죽 스트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착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밴드 같은 경우는 이 스트랩 자체가 되게 얇다 보니까 좀 얄쌍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밴드입니다. 다음은 진한 핑크색, 진한 핑크색 고무 밴드입니다. 고무 밴드 같은 경우는 정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핑크색으로 된 메탈 밴드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팔 두께 그런 것도 필요 없이 이렇게 딱 맞게 장착이 가능하다 보니까 평소에 되게 간편해서 자주 착용하게 되는 그런 스타일의 메탈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뭔가 원피스나 드레스 같은 걸 입었을 때 차고 다니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 그런 스타일의 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고 요거를 이렇게 당기면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 아래는 이런 식으로 조여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 형태의 워치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워치 밴드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까지 합쳐서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그런 밴드들이 있죠. 그런 밴드들은 제가 구입했던 것처럼 알리익스프레스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게 저렴하고 그 다음에 퀄리티도 괜찮은 그런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눈에 보이고 괜찮은 것들을 한번 이렇게 구입을 해봤는데 이거 말고도 좀 더 이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구경을 가보도록 할게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